안녕하세요. 함블라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스타일리시한 케이스를 만드는 케이스티파이의 케이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이스 소개 앞서서 이 케이스티파이에 대해서 뭐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이 케이스티파이가 미국 회사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근본 있는 홍콩 회사입니다. 홍콩 최고. 아이폰 초창기부터 케이스를 만들어서 뭐 꽤 역사가 있는 케이스 브랜드에 속하고요. 케이스티파이의 장점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이 내구성이나 이 디자인,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와의 콜라보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독보적인 디자인을 내는 그런 케이스 회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가로수길, 잠실 롯데월드몰, 여의도 더현대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요. 매장을 가시면 가히 케이스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티파이의 특이한 점, 케이스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매장에서 구입하나 온라인에서 구입하나 구매와 동시에 홍콩에서 제작을 해서 보내는 방식이라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장에서 직접 구경하시고 마음에 드는 걸 케이스티파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신규 회원 할인 있고요. 예를 들면 5월에는 가정의 달 이벤트 같은 할인 행사 있으니까 꼭 할인받아서 구매하세요. 그러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사실 케이스티파이 케이스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사실 65,000원 정도, 뭐 그보다 싼 것도 있지만 보통 그 정도 하는데, 가격이 비싸지게 느껴지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리퍼를 받은 거라 좀 박스가 허접하긴 한데요. 그래도 내용물은 똑같으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케이스티파이 케이스가 바로 케이스티파이의 인기 모델, 예, 테디 어스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직접 구매하시면 알겠지만 이 케이스가 또 커스텀이 가능해요. 그래서 같은 디자인이라도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다닐 수 있고요. 다만 갤럭시에 비해서 아이폰의 케이스가 커스텀 폭이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폰 케이스가 더 이뻐요. 자, 일단 제가 아까 내구성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시면 지금 상당히 두꺼운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가 이게 되게 단단해요. 두껍고 단단하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여기를 충분히 이렇게 보호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쪽에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범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퍼가 들어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내구성이 갖춰져 있다. 그 케이스티파이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케이스의 디자인 역시 중요하지만 이 케이스의 기본인 안정성을 갖췄다. 이게 바로 케이스티파이의 장점 중의 장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65,000원이라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케이스 하나에 65,000원이면 이거 정말 미친 가격입니다. 너무 비싼 거예요. 다만 케이스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케이스를 10일 동안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반품이 가능해요. 마치 애플처럼. 다만 반품 사유를 이제 홍콩 본사에다가 직접 영어로 보내셔야 되고요. 단속 역시 홍콩 본사에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 AS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는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건데, 6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케이스에 결함이 있다. 자, 그러면 무조건 하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디자인으로 하나 더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케이스에 결함이 뭐가 있느냐. 예컨대 이제 투명 케이스나 범퍼 케이스 이렇게 하야면 변색이 일어나잖아요. 변색이 일어나면 이거 결함으로 봐줍니다. 6개월 내에 하나 더 받을 수 있고요. 동일 디자인 다른 색상으로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기존에 쓰던 거 반납해야 되냐? 그냥 쓰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셨다면 기존에 쓰던 거는 반납을 하셔야지 새롭게 받을 수 있고요. 온라인에서 구매하셨다면 반납이 필요 없습니다. 대신 영어로 AS 신청을 직접 홍콩 본사에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제가 케이스티파이에서 케이스 두 개와 이 스트랩, 요즘 또 인기 인싸 아이템 스트랩을 또 사봤는데요. 이 테디베어 같은 경우는 사실 테디 어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투명 케이스, 또 이것도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이 색상을. 그리고 이 곰돌이가 그려져 있는 게 또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다만 여기 곰돌이가 그냥 곰돌이가 또 아니에요. 이게 테디 어스잖아요. 여기 지구. 딱 지구가 또 그려져 있는데 이게 아프리카 대륙이 그려져 있고 마치 이게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뭔가 물부족을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 약간 메시지를 또 담고 있는 예, 그런 디자인입니다. 예, 여기 안쪽에 범퍼 케이스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케이스티파이 케이스가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또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무게는 또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케이스티파이에서 또 인기가 많은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거 데이지. 예, 데이지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아예 변색되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올검으로 했는데요. 역시 테두리 굉장히 단단하고요. 안쪽에 역시 범퍼 이렇게 범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뭐 좀 믿을만합니다. 어느 정도 떨어뜨려도 보호해주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범퍼 케이스가 이 색상에 따라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달라요. 그게 또 케이스티파이의 아주 매력이고 이거 여성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랩. 이거는 이제 동네 초딩들이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케이스티파이에서도 이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케이스티파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긴 비싸. 왜냐면 이거 지금 이 줄이 55,000원입니다. 줄이 40,000원. 여기 있는 이 연결부 있죠. 이걸 D링이라고 하는데 이거 두 개 세트가 15,000원입니다. 예, 아, 너무 비싸요. 다만 역시 뭐 비싼 만큼 줄이 뭐 튼튼하긴 해요. 근데 비싸기 너무 비싸. 근데 또 막상 써보면 또 엄청 편한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제가 밖에 나가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밖에 나왔는데요. 옷차림 가벼워지는 여름에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는 것보다 이렇게 스트랩에 연결해서 다니면 아주 편안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케이스 연결하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먼저 D링을 케이스 밑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스트랩 고리를 걸어주시고 스마트폰을 넣어만 주시면 이제 간편하게 스트랩에 달랑달랑 이렇게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참고로 케이스티파이가 아닌 일반 케이스에서도 아이폰 갤럭시 상관없이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튼튼하죠? 자, 당연히 스트랩 길이를 이 부분을 이렇게 늘리고 줄여서 아주 편안하게 조절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맸을 때 이게 혹시 빠지지 않을까?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콩콩콩 띄워도 절대 빠지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름에 운동할 때 또 우리 스마트폰 주머니에 놓고 하면 주머니에 떨어질까봐 또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스트랩 매면 마음 편하게 이렇게 철봉도 당길 수 있고요. 또 우리 철봉만은 안 되잖아. 우리 딥스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딥스 같은 경우는 높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떨어지면 큰일이에요. 근데 스트랩 메고 하면 아주 마음 편하게 딥스도 당길 수 있고요. 자, 여름에 밖에서 운동할 때 스마트폰을 둘 데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운동할 때마다 신경 쓰여. 근데 이 스트랩 하나만 있으면 그야말로 운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걸을 때도 주머니에 스마트폰 들어있으면 또 불편하다고 바지 내려간다고 근데 들고 다니면 또 손 아파 그냥 스트랩 메고 편하게 걸으세요. 그리고 스마트폰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뛰어다녀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케이스티파이 케이스 이야기였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싼데요. 그래도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AS 서비스와 다양한 디자인이 아주 매력적인 케이스티파이였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